여보세요? 뭐야 넌 또! 제 집에서 보내드나? 아, 저 진짜 옆방인데? 여보세요? 헐!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아, 그래. 힘내세요. 자, 랜덤으로 아무나 겁니다. 여보세요? 뭐야, 넌 또! 제 집에서 보내드나? 아, 저 진짜 옆방인데? 야, 오늘 왜 이러냐? 아, 나도 진짜 될지 몰랐어. 전화 데이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성 홍팡이보다 무서운 분들 감성 옆팡이 군다. 어, 안녕? 저 저번에 카톡 보냈잖아요. 뭐라고? 저 되게 오래 이건 옆집의 함정이다. 그 일 없어져 있어, 안 없어져? 없어져, 대답됐어요. 응, 고마워. 이렇게 네 글자 보냈어요. 저 진짜 장문으로 보냈는데. 마, 이건 내가 봐도 좀... 아...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 아, 이렇게 하면 들리시나요? 어어... 아, 그냥 네가 장문으로... 장문을 어떻게 보냈는데? 저 그때 12년도 때부터 받고 오빠이어치 응원합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오래 막 길게 보냈는데 응, 고마워 이렇게 네 글자 왔어요. 그 카톡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있답니다. 아, 그게 있어? 이젠 아, 무섭다. 너무 좋으니까 일단 캡처해놨죠. 대화방도 감지해놓고. 내가 좋아? 아, 좋죠. 왜 좋아? 아, 재밌잖아요. 재밌고 유튜브도 많이 어? 보고 노가리 할 때도 엄청나게 재밌고. 야,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 근데 진짜 옆방이 엄청 많을걸요? 티를 안 냈을 뿐이지. 나 왜 핸드폰 붙잡고 있지? 덜렁덜렁. 진짜 옆방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많을 거예요. 한 100명은 있지 않을까요? 100명이나 있는데 네, 연속으로 계속 걸려? 여러분들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도 여자 목소리 연습해서 돈 좀 받아볼래요. 아, 그래 너는 몇 살이야? 다 저런 홍팡이들이 싱글코어 싱글코어 하면서 놀라는 거야. 중학생? 저 22살. 뭐? 22살이요. 22살? 근데 12년도부터 봤어? 아, 네. 저 그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0707이라고 왔다. 너는 소원이 뭔데? 소원이요? 소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아, 저... 뭐야, 다 여자야? 나도 여자인가? 뭐라고? 정모할 때 한번 가는 거예요. 너도 온다고? 가면 안 되나요? 아, 유니크가 아니라 레어네. 어, 그래, 그래. 아, 진짜요? 어, 그래. 너 어디 사는데? 저 잠실이요. 그래. 아, 되게 떨떨어. 재밌고 오디오 떨떨어서 그냥... 집에서 일할 때 딱이라고요. 유사랑이에요. 아, 떨떠는 게 아니라 야, 2012년도부터 네. 왔으면 네가 중학생인데.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아, 내 방송은 원래 남친 있냐 없냐? 그 물어봐. 17세 이상인가 그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로그인을 그때 안 하고 봐서. 아, 로그인 안 하고 봤어? 아, 네, 저는 와, 이건 의자왕. 딱 트위치 오면서 또 로그인 하면서 봤죠.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네 카톡에는 내가 네 글자 이상 적을게. 아, 정말요? 어, 네 글자 이상. 여기 강다니엘 방송 아니죠? 됐지. 여기 홍방장님 방송이죠? 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저기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요? 안녕하세요. 저 계속 보고 있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옆방반 남방반 나눠서 팡팡 유치원 만들고 뭔데? 정모하자. 아씨, 왜 이래 오늘? 얘가 애들이 다 발라. 다 착해. 여보세요? 뭐야 이거? 여보세요? 너 안 들리냐? 아, 오빠 들려요. 어떡해?
오빠? 아, 내가 오빠구나. 어? 아, 네, 저 90년생 29살이요. 90년생이 29살이요? 91년생이 29살 아니야? 아니요, 오빠. 어떡해요. 손 떨려. 헐.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는 언제부터 방송 오빠 봤어? 어? 아, 오빠 근데 방송보다 전화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아, 아 그래? 어, 대박 손 떨려. 네. 어, 어떡해? 처음 소개한 거 아니 뭐... 아 근데 뭔가 주작 같은데? 야, 네 옆에 남자친구... 아, 아 남자친구란다. 응? 누가 시켰지 지금? 아니요, 오빠. 근데 왜 너는 왜 오빠를 붙여 자꾸? 그럼 형이라고 할까요? 목소리 바꾸는 어플 있는 거 아니죠? 야, 진짜 목소리 바꾸는 어플이 있는 거냐? 우리 방송 원래 그렇게 아닌데. 아니요, 그거 없는데요. 그래, 너는. 야야, 전화 왔다. 네. 네가 받아라. 넌 언제부터 봤어? 오빠 트위치 넘어오시고요. 아, 그럼 그 전에 나 몰랐다고?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욕, 아. 그렇지. 여자들은 욕 있는 방송 오히려 더 안 보지. 이야, 요새 어플 좋아졌다. 내가 귀엽다고? 좋아요. 아. 남자친구 있네? 네? 남자친구 있네? 아니, 없어요. 프로가 남자야? 너 뭔 일 하는데? 요즘은 쉬어요. 쉬는 여자구나. 네. 너 청소 잘해, 오빠. 어? 청소 잘해요. 이거 홍방장의 삼천개이가 아니라 삼천여팡이었다니. 주작 아닌 주작 같잖아. 실화야. 아님 이형 확률로 여팡이들만 뽑히는 것인가. 죄송해요. 청선대왕군. 네, 맞딜하는구나, 맞딜. 예. 네. 맞딜하는구나, 이제. 좋아, 너는 하고 싶은 말이나 뭘 원해? 졸귀탱 아주 작은 홍방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에서는 해줄게. 너무 방송하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쉴 수 있을 때 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숙제도 하시고 좀. 아유, 그게 소원이야? 형 일부러 확인된. 네. 뭐 다른 개인적인 건 없고? 보이스톡 하는 거지, 맞지? 네, 다른 거 그지? 없어요. 어? 맞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팬수통이 아니라 왜 맞선을 보고 있어? 저는 아, 역시 홍팡이로다. 효녀다, 효녀. 와, 짱이다, 야. 그거 말고는 진짜 없지? 네, 오빠, 없어요. 진짜 없지? 네. 어, 그래, 방송 잘 봐. 너... 네, 오빠 사랑해요.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어. 패드님, 경금님, 사탕님, 몰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인력 많이 모으셨네요. 방장님, 몰카 성공. 돌아오긴. 와, 진짜. 야, 이제 그만. 이제 남자랑 하자. 와, 이제 겁난다, 겁나. 예. 어, 이렇게 여자가 많았나 우리가? 그지? 너네 이상하지 않냐? 어, 뭔가 이상해. 이럴 리가 없는데. 남자를 찾아야 돼, 이제. 근데 애들이 다 이제 여자 아이디를 아하. 야, 이 개새끼라. 여성 시청자 비율이 퍼센트인 방송에서 이런 따라. 와. 본능급으로 여자 찾아내시나요? 아니야. 좋아. 야. 얘도 진짜. 형, 나는 푸사랑. 얘는 남자다. 지금. 어, 얘는 남자, 일단. 예, 이번에도 여자면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다 여자 이름이라 이제 누군지 몰라.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지금 우리 채팅창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어. 여보세요? 헐! 어? 방송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 야, 너 누가 시켰어? 아, 세상에. 아, 이게 방송 싱크가 조금 늦네요. 방송을 꺼야 돼. 그게 아, 여기서 그래요? 들려서. 본능이야. 어, 네, 네, 껐어요. 어, 야, 얘들아, 뭐 물어봐야 되냐, 이제? 최홍이 시켰냐? 어, 아니, 아닙니다. 그 방송 보냐, 너? 시키드나? 어, 저, 근데 떨려라. 네, 홍 박사님 방송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따로 챙겨보진 않아요. 아, 따로 챙겨보지 마나. 따로 네, 챙겨볼 그냥... 필요는 없지. 아. 근데, 내 거는 따로 챙겨보고? 네, 저 생방도 가끔 챙겨보고. 그냥 사투리 써, 괜찮아. 사투리 써. 아, 대구 아니면 부산 아니면. 네. 그 둘 중 하나 같은데? 어, 맞아요. 대구 살아요. 어.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게.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 어, 미묘하게 달라. 대구구나. 어. 대구 유라동에 네. 내가 살았었는데. 어? 가까이 있어요, 본가가. 아, 본가 가까이 있어? 네. 결혼했어? 아니, 저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 와, 고학력자가 왜 이렇게 많냐, 우리는. 야, 너는 원하는 게 뭐야? 저요? 지방에서 그 정모한 번 해주세요. 왜 했잖아. 부산에서 했었는데. 부산은 대구가 아니잖아요. 그 남자만 모집하시는 것 같던데. 어, 아 대구를 와달라. 우리 채팅방에 있는 애들 네. 우리 방송 보는 중 대구 애들이 별로 없어. 부산 애들은 많은데. 특파원도 찾아보자.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 지방도 포함시켜주세요. 아 그건 안 돼. 지? 어 왜요? 어 대구 왜 이렇게 많아? 아 맞아. 맞습니다. 많아요. 아 대구라고? 왜 너 몇 살이야? 저 25이요. 너 남자친구 있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다니요. 열심히 대학 원생으로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해야 네. 돼. 그쵸. 그래야죠. 어, 그러니까 네. 그 정모 얘기 말고 다른 건 없어? 옆판이들만 나와서 없어? 정모예요. 유부팡도 포함해 주세요. 유지발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오래오래 해주세요. 나 원래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거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뛰겠어. 목 다 부러져가지고. 그럼 나 런던인데 정모하자. 그래. 아 이거 미안하다. 어, 안 되는데 나 뭐 이거 모르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이름 말할 뻔했다 지금. 와. 안돼요. 알았어 고마워. 아, 아무 생각 없이, 누구야,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번에는 진짜 남자 하겠습니다. 남자 이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와,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지금. 와, 야. 아니, 어쩌란 거냐? 이거 어떻게 찾아, 내가? 야, 폭파된다 지금. 아. 아이. 그만해. 이 새끼 혼자 300통을 했거든 지금? 잠깐만. 이거 찾아야 돼, 이걸. 여보세요? 야. 네. 나랑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네. 300통이 뭐냐? 300통 임마. 아, 저였어요, 300통이? 아. 넌지 몰랐어요. 넌지 몰랐다고? 네.
너 왜 이렇게 집착해? 제일 많이 한 놈들부터 지원하가는 아, 거지. 아 형 저 그 저 몇 달 뒤에 결혼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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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 안 한다고? 그런데. 아 그 저 오시면 좋죠. 내가 너네 결혼식을 가? 네. 니네 결혼식을 어디서 왔는데? 서울에서 해요. 서울 어디서? 저희 그 잠실에서 해요. 내가 축의금을 내라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형 밥만 드시면 돼. 식사만 하세요. 그 왜? 너는 현실 팬이다. 아 오시면 좋죠. 너 몇 살인데 결혼해? 저 24시요. 인생 끝나고 싶어 너? 24살에 결혼을 한다고? 형 가서 네. BMW 주차시키자. 어, 거의 될 수도 있죠. 와... 너 군대 갔다 왔어? 네 갔다 왔죠. 불 밑줄 편. 놀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짜증나는 건데? 아... 아니에요. 아... 아니야 넌 잘 될 거야. 그래. 자네 그간 뭐 한 명 그러지 말게. 한 명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까지 하는데 한 애 한 명당 4억씩 걸리거든. 두 명이면 8억이고. 집 따로 사야 되고. 4억 벌면 돼. 그래. 저 집 있어요. 어? 저 집도 있어요. 형님 저희 정모 언제예요? 결혼 축하한다. 저 사람 30살까지만 살 건지 물어봐봐. 아, 이 새끼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어? 존나 얄밉게 누구는 막 집도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Burning monthly weekly. 와, 진짜. 씨발 진짜 300통 이상. 지 결혼한다고. 환자촌 아니지? 넌 누구야? 저 진동 소리에 구금 하나만 잘 깔아두면 정말 오화. 나 너 목소리 기억나. 어 그래요? 작년에 했는데. 너. 네. 나 사랑한다고 맨날 카톡했던 애지. 아니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그럼 좋아한다고 내가 내가 너 차단 몇 번 했지. 차단한다고 말만 했고 차단은 안 당했어요. 너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했냐? 저 지금 고3이에요.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너 언제부터 네. 나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 진짜 대단하다 너. 그래 너는 소원이 뭐야? 대학교 가서 만나는 거 홍반장.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아 근데 저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그쵸? 작년 여름에 했으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오죽 얘가 어리면은 내가 제발 차단한다고 나 건들지 좀 말라고. 와 목소리 딱 들으니까 알겠다. 아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 네. 예, 선생님도 좋아하고 예, 막 그럴 때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3 저기 뭐야 수능 네. 잘 봐. 나중에 감사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 그냥 만나주세요. 그게 소원이라고? 네. 그래? 나중에 네가 성인 되면 뭐 어떻게 네. 만나갈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그래 알았어. 네. 아씨 뭐야 이건.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머리 아파. 전화기 끌 거야. 개새끼들 진짜. 야, 진짜 터질 것 같아 진짜.
이쯤 되면 전화기가 아니라 바이브레이터다. 와, 평소에는 씨발 하지도 않더니 왜 그래 니네 갑자기. 이게 지금 진동 때문에 발열이 나가지고 내가 터질 것 같아. 핸드폰으로 안마하면 되겠다 목디나 이런데. 와, 내가 평소에 얘네들을 안 읽으니까, 안 읽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미쳐가지고 지금 난리 뛰는 거야.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와, 진짜 형 관심 좀 줘 제발. 형 제발 형 목소리 한번 듣고 자는 게 소원이야. 형 사랑한다고 말해줘. 넌 뭐야 이거. 저거 다시 키면 폰 맥먹을 수도 있어 형. 아. 팩트 수는 건종이다. 방송 타고 싶어서 너, 그런다. 네가 JTBC 다니는 놈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근데 그거라고 나랑 뭔 상관이야? 뭔 사진 올려? 네. 사원증이요. 사원증? 너 JTBC에서 뭐 하는데?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 영상 편집자입니다. 거기 가서 영상 편집하면 얼마 받아? 저요? 지금 제가 450하고 헐! JTBC 정말 우수한 기업이네. 역시 삼성이 해냈다. 보너스 제외하고요. 헐. 야, 그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 편집자 또 파업한다. 네? 어. 요즘 저희 보인다 고요 여팡이 많다고 자랑할 홍영이 남자는 뭐라고? 뭐 뭘 들어봐? 말할 홍영을. 랜섬 라이프요. 랜섬 라이프? 네. 몰라? 나 TV 안 보는데. 아, 그래요? 응. 제가 지금 우선은 카톡으로 지금까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진동 소리가 엄청 잘 들리시네요. 어, 어쩔 수 없어. 애들 지금 미쳤어, 지금. 내가 말릴 수 없는 제가... 수준이야. 제가 이 홈튜브 편집자. 나 어제 210 받았는데요. 군대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응. 잘 듣고 있습니다. 어, 그래. 넌 소원 없지? 소원이요? 응. 편집자님 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뭔데? 홍반장님한테 그거 받고 싶어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 과거 홍 지금부터 카톡 오는 놈 위아래로 벤 하겠습니다. 바나나. 제가 내일 야간에 출근하거든요. 어. 제가 바꿔 먹고 카톡으로 인증사진 찍을게요. 랜선 잠깐만, 와이프 잠깐만. 형. 메모 좀 해놓을게. 좋아, 내 바나나 우유 줄게.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 그래. 랜선 나이프인가 뭔가. 감사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내가 볼게. 네, 알겠습니다. 어, 고마워. 네. 아, 나 씨발 진짜 그만해 이 새끼들아 이봐. 알았으니까. 왜 이래 이거 오늘. 야, 니네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막 욕구가 한꺼번에 막 폭발을 해가지고 애들이 막 팬들과 밀도 높은 소통 요거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삥 뜯겼네. 와, 자, 저 돌았다 진짜. 야, 진짜 끈다. 아, 이거 너,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목소리 평가해 달라 미친 새끼. 내가 네 난 관심 많았어 형. 네 목소리를 내가 왜 평가를 해? 아, 알았어.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방장님? 여보세요? 어떡해요, 방장님. 왜 오늘 무슨 날이냐? 어떡해요, 너무. 울지 마. 안녕하세요. 전 18살 여고생인데. 근데 여고생인데 왜 울어? 여팡이 특집 하나 잡아야겠다. 메모장 끄적끄적. 너 언제부터 봤니? 원불교 교원 중에 여신도가 이렇게나. 5년?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18살이면 5년이면 중학생 때부터 봤어요. 중학생. 와 고인물 바디, 고인물 진짜 교, 와 교, 캐, 고인물 교, 요방장. 처음에 소 영상 보고 그 봤어요 영상을.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얘기해. 네. 아 고장이 너무 사랑해요. 아 그래 나도 사랑해. 나 다 다 사랑하지. 아, 감사합니다. 너 뭐 뭐 원하는 거 없어? 저 진짜로 그 방송에 그 메일로 뽀뽀 소리 그거 싫어한다 한 사람 있는데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도 좋아한다고? 안 될까? 알탄 소년단. 아 뽀뽀를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너한테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뭐 어떻게 하는 뭐 어떻게? 아 저한테 해줬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네. 아저씨 여기에요. 이 사람이에요. 너한테만 해줄게. 자 마이크 끄고. 감사합니다. 들었지? 어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불안해.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방송 잘 봐. 저도 방송 열심히 볼게요. 네. 그래. 네. 폰을 녹이자 나와. 아, 야, 나 이런 남자야. 야, 나 이런 남자다, 야. 야, 알았냐? 한동안 또 의기양양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만. 나 벌써 어깨 뽕 들어간 거 봐. 와, 진짜 와 개쩐다. 와, 아니 봤냐 니네? 어? 와, 씨. 예, 이거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자꾸 불알 얘기하고 똥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 있었어. 예, 있긴 했다니까. 인기쟁이 홍반장님 너무너무 브라브자네. 자 일단 폰 껐습니다. 이제 안 울릴 겁니다. 트위치 최고의 노인돌 원불교 소년단 원불단. 노인돌 와 노인돌. 홍방장님 유부팡이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마치 연예인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유 당신의 제게 전지현이고 송혜고입니다. 송혜고 씨. 와. 야. 방장아, 유튜브 잘 되나? 한동안 또 의기양양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만.